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수출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% 이상이 하반기 수출이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하반기 수출이 큰 변동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23%,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은 12.3%에 그쳤습니다. 기업들은 하반기 감소를 전망한 배경으로 중국 등 주요 대상국의 수요 감소를 꼽았습니다. 실제 중국 진출 기업의 72.1%가 하반기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